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목회 방침을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두라. 목회를 할때 이것저것 다 가르치지만 특별히 재물과는 이렇게 가르치나요? 부자들을 향해서 교만하지 말도록 가르쳐라. 또 모든 성도들이 재물의 소망을 두지 않도록. 오히려 목회와 설교는 뭐냐? 성도들로 하여금 재물에 대한 소망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게 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그 원리를 실천하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 목회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물과 명예가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에,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이 되고 진정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그렇게도 어려운가? 부자는 그래도 우리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베풀기도 하고 그래도 그 자리에 가기까지 아주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못 들어간다면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주님께서 그들이 서로 반문하는 것을 서로 얘기하는 것을 들으시고 구원의 비밀을 말씀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하시는 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경력이 내가 가진 어떤 헌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은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신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을 합쳐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선행과 공덕을 다 합쳐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구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세상의 명예를 가진 분이든지 그렇지 않은 분이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고 믿음으로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영생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과 사람의 공덕은 오히려 구원으로 가는 길에서 걸림돌이 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못해서 영생의 문턱에서 머뭇거리다가 그만 돌아가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께서 구원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느닷없이 또 끼어듭니다. 베드로는 늘 느닷없이 개입하고 과도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냥 읽으니까 그렇지 본문 분위기를 잘 그 상황을 보면 이 베드로의 이 말은 참 어색하기 그지없는 말입니다. 지금 진지하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드는 것도 그렇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것이다 하는데 갑자기 다 버린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의 말에 진지하고 친절하게 나무라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참 친절하신 분이다. 우리가 종종 이상한 소리를 해도 논리에 어긋나게 행동을 해도 주님은 이해해 주시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주님 혼자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이런 부분은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실까? 부끄럽고 두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깨닫는 것은 주님이 그런 부분은 대충 넘어가 주시는 것 같아요. 덮어주시고 그래도 잘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제 착각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하여튼 그렇게 느끼면서 주님을 아주 편안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베드로에게 친절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친절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의 그 대답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재물이 구원에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그 재물을 잘 사용하기만 하면 구원과는 관계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을 정말 더 큰 복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재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재물 때문에 구원받지는 못하지만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 재물이 하나님 나라의 보화로 쌓인다. 또 29절과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버리고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생이 주어진다. 그 욕심만 버리면 주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질을 얼마나 소유하느냐보다는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은행에 두고 있으면 은행 거지 내 거 아닙니다. 근데 내가 쓰면 그건 내 거예요. 일단 내가 쓰고 난 것은 절대로 남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부지런히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소유만 하고 있으려고 하면 언젠가는 후회합니다. 재물과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 건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면 여러분 그 재물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열매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황금 만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유혹을 벗어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가치 있는 것들,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 영혼의 평화, 이런 것들은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면서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가진 재물을 포기하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더 큰 것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얻은 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훈련은 물질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물질로부터 여러분 마음을 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이웃을 위해서 그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훈련을 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쌓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 축복은 자손에게까지도 내려가게 됩니다. 재물과 물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한 그런 신앙적인 관념을 가지시고 실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리고 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